이펙트 2막 보스 사망. 1막 엘리트 4마리 잡았는데 성장성을 안 줘요. 코어 소울지. 오, 파광. 파광 선택. 엘리트 다 잡아 죽이려고. 파광 집어넣. 날뛰기. 엘리트 진짜 다 죽이려고 날뛰기까지 집어넣. 1막 엘리트는 다 죽일 수 있겠다. 어? 저걸 걸러? 진짜 1막 엘리트 다 죽일 생각인 것 같은데. 아니, 성장성 카드 안 나왔다고 주셨는데 헬로월드도 거르고 죽창기도 거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헬로월드 왜 안쓴? 이거 근데 진짜 1막 엘리트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네. 1막 엘리트를 모두 죽이겠다. 컴드 레포. 와, 레포까지 진짜 1막 엘리트. 아니, 뭐 엘리트한테 돈 빌려주셨어요? 아, 포션. 방금은 12뎀 다 막을 수 있으니까 포션 먹었어야죠. 도약도 방어도 카드라서 먹을 만했던 것 같은데. 진짜 1박 엘리트에 원한이 있으신 것 같은데. 저 방금 나온 카드들은 다 효과 중복이니까 넣을 필요 없었죠. FTR을 아교광선 달달하고 밀집 모자란 디펙트. 아니, 아까 12뎀 맞을 때는 포션 안 쓰고 이번엔 10뎀 맞을 때 포션 썼어. 냉정함. 파광이니까 애들 체력 36에 맞추고. 아, 34네. 마트로시카. 아, 근데 방금 나왔던 일제 사격도 그렇고, 아니, 본인이 성장성 있는 카드를 나와도 안 집으시는데? 넣으면 템포 떨어지니까 안 집으신 것 같은데. 이걸 첨탑 과실만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. 1막에서 축전기랑 일제 사격 다 먹었으면 성장성 챙겼을 텐데. 아, 파광 진짜 시원시원하네. 눈알 퀵이 템포 내려갈 듯? 아닌가? 아, 룬반구라서 집었을 수도 있겠다. 룬반구 눈알 퀵이 있으면. 경보기. 또 샘, 또 위. 네꼬로미 파광이면 개노삼 다 터트렸을 텐데. 룬반구 특 공격하남. 카드 픽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걸을만 했어. 흡혈. 포션 먹죠.
까비. 근데 금방 끝나는 전투라 포션이 풀힐 못하긴 할 텐데. 근데 지금 포션 안 먹으면은 포션 나올 수도 있어서. 안 나왔다. 그러면은 이득이지. 내게 힘을 더 복시라. 패배. 복복복. 8384 타올 5. 아하. 이거 터보 먹고 유성 타격 할 수도 있었을 텐데. 지금 덱에서는 좀 그렇지만. 죽었네. 메리가 포션에서 뜬 건가? 카드 너무 빨리 넘기시는 것 같은데. 뭐 물론 2배속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. 카드 픽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는 게. 빔. 성장성 모자라다고 판단하셔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넣으신 거네. 잠깐만, 옆에 메아리였나? 아, 메아리는 교본이었네. 박왕 시원하고. 조금 천천히 카드 고르시는 게 좋지 않나? 아님 말고. 밀점집 안 준 건 첨탑 잘못이긴 한데. 이 정도면은 터보 냉정함 헬로월드 축전기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헬로월드는 조금 결과론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한데. 헬로월드 충분히 집을 만하지 않았나? 헬로월드 말고는 딱히 길이 안 보였지 않나. 헬로월드 말고는 이기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? 헬로월드 좋은데. 중괄호 20승 전 디펙트 제일 처음 깼을 때 썼던 카드가 헬로월드 덱인데. 그때 한 디펙트 80번 죽었을 건데. 미친 디펙트. 소신발언 중청자면 헬로월드 집기 싫어진 플러스 킹선 가슬기 무조건 집게 됨. 아니 헬로월드 개많이 집는데. 이거 모함인데. 최근 디펙트 영상에서도 헬로월드 집었는데. 모함?